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배우 최민수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다 합니다. 제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지만요. 조국에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미스 코리아는 제가 치대를 굉장히 가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치대 들어가는 거에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사회 활동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를 이제 뭔가 그 프로필에다가 놓으면 조금 더 달라 보일 수도 있다. 근데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한번 해보라. 등록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냥 프로필에 추가할 내용을 하나 지금 만드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나갔어요.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. 거기에 남편도 사실 노래를 거기서 부르는 거를 이제 거기서 초청을 했었는데요. 그거를 막 거부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선발 대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에스콜트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떨어진 후보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 무대 뒤에서 살짝 인사로만 지나가면서 만났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우연히 또 만나게 됐고 방송국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그때 3시간 얘기 나누다가 이제 그 프로포즈를 받았죠.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요 때가 서로 사귀기 시작했을 때예요. 제가 캐나다 갔다가 저도 한국에 한번 나왔었어요. 그래서 그 때예요. 요 때가. 당시 탑 배우 최민수 씨. 과연 그는 강지훈 씨의 어떤 점에 반했을까요? 그러니까 들리는 목소리.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호기심이 대단히 많이 생기게 됐었나 봐요. 남편은 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그 여자 배우들이 많았겠어요. 그렇죠? 대단한 여자 배우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주변에 많았을 텐데 미인을 결혼할 수도 있었다고요. 근데 남편 말로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세계가 연예인 세계였기 때문에 화장 자체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여자의 화장한 것도 싫어했고 포장된 것도 싫어했고 근데 저를 만났을 때 다른 내면을 바라본 거죠. 근데 그 내면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, 남편.